저의 컨셉은 1라운드는 앙드레 김 선생님 옷을 입고 약간 귀공자 느낌,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2라운드 때는 웨슈트에 스노클링 장비랑 오리발 들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머리를 풀어 헤치고 물을 뿌려서 약간 정말 해변에 잘 어울리는 그런 캐릭터를 연출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3라운드 수영복 때는 이제 스냅백이랑 선글라스를 활용해 가지고 발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하러 온 그런 컨셉을 잡으려고 합니다. 기대하시죠. 1라운드 하러 가고 있어요. 8시부터 시작인데 지금 7시 20분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위너였는데 오늘은 든든한 서포터로 변신했어요. 이게 다들 타지에 와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친해지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대기실 왔는데 지금 다들 분주하게 이제 메이크업도 하고 있고 남자 여자가 나눠져 있어요 오늘. 그래서 공간이 되게 협소합니다. 순번을 들었는데 큰 사고가 하나 났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스포츠 모델 부분인데 피지크 선수들도 여기는 스포츠 모델을 같이 뛰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원래 머슬 모델인데 이번에 스포츠 모델이랑 머슬 모델이 통합이 됐어요. 굉장히 대단한 선수들을 저랑 같이 무대에 오르게 됐는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여기서 입상을 하건 못하건 이런 선수들이랑 제가 같이 무대를 서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완전 재밌게. 스포츠 모델 때 제가 머리를 아예 적셔서 풀고 나가야 된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냥 왁스 발라진 머리에 살짝 그냥 풀어 헤쳤어요. 이 정도만. 그래도 느낌이 날지 모르겠는데 좀 아쉽지만 그냥 이렇게 갑니다. 제 스포츠 의상은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들로 준비했어요. 이렇게 슈트 입었고 대기실이 굉장히 복잡복잡하죠. 다들 펌핑하는데 저는 이번 라운드에 펌핑을 안 할 겁니다. 파스토프만 살짝 이용을 했어요. 3라운드는 스냅백이랑 선글라스 이렇게 착용을 하고 수영복에 이 상태로 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큼 발랄함? 그런 느낌 날 것 같은데? 자, 잘 다녀올게요. 바로 옆에 이제 로드리고 선수나 주니같이 엄청 큰 선수들이 제 옆에 있어요. 대회가 아니라 축제 같아요. 이런 멋진 선수들 옆에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자, 무대가 끝나고 이제 저희 시상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뭐 수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 여기 로드리고 선수가 있고 여기 조준 선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양옆에 진짜 사이드로 굉장히 멋지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네. 드디어 대회가 끝나고 결국 예선 탈락으로 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경험을 언제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생각도 못한 그런 무대였어요. 일단 즐겁고 그런 대단한 선수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고 내가 같이 서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뜻깊은 대회이지 않았나 싶어요. 자, 대회가 끝나면 물이 제일 마시고 싶어요. 물. 그래서 지금 벌써 몬스터를 두 캔째 먹고 있고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대회를 뛴다면은 말 그대로 즐겜 할 겁니다. 그때마다 또 즐겁게 같이 무대 위에서 더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1등부터 꼴등까지 저는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 멋있게 그 무대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그리고 조금 더 신선하고 건강한 피트니스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데킬라와 함께 대회 끝난 날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성적이 좋진 않지만 저는 충분히 만족할 만큼 즐겼어요. 클럽을 한번 가볼 거예요. 클럽은 저희가 하카산이라는 라스베가스에서 유명한 클럽을 갈 거고요.
cabeza y empezamos como